안녕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질문이 정말 많았던 운동이랑 식단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미 제목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보통 체중에서 마른 체중으로 총 5kg 정도 감량을 했고 어디에다가 저 다이어트 해요 막 이렇게 올린 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급하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노트에다가 제가 생각나는 건다 적어놨고 이제 말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이 이렇게 꼭 감량을 하세요. 보통에서 마른 체중으로 꼭 다이어트를 해야 해요 라고 뭔가 권장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는 점? 저는 이렇게 감량을 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럼 바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kg에서 지금 46kg로 총 5kg 정도 감량을 했고 많이 물어보셨던 제 키는 163에서 164 정도 됩니다. 그 필라테스 했을 때 키를 쟀었는데 그때 164가 나왔었거든요. 원래는 163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뭔가 체형 교정을 해가지고 키가 그때 크게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게 된 계기, 뭐 운동을 하게 된 계기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것도 브이로그에서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12월 달부터 입덕을 해가지고 덕질을 시작했어요. 뭔가 계속 막 핸드폰만 들여다보니까 뭔가 너무 비생산적인 것 같은 거예요. 아, 덕질을 하면서 좀 생산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 이거를 적용을 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왜냐면 내 현생 중요하잖아요. 아, 이거를 운동을 할 때만 요런 떡밥 같은 거를 회수해야겠다. 운동할 때만 덕질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만 막 작건들 찾아보고 떡밥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한 시간이 저는 하루 중에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역으로 이 시간을 이용을 한 거죠. 이걸 하려면 운동도 하고 덕질도 할수 있으니까 시간도 엄청 금방 가고 처음에는 감량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덕질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이제 뭐 살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재밌네? 이래서 막 하기 시작했던 건데, 중간에 제가 이제 모델 에이전시 쪽에서 캐스팅 제안이 와가지고, 그 미팅을 하는 날까지 한한달 정도가 있었어요, 기간이. 그때 혹시 모르니까 바짝 말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식단이랑 운동을 더좀 바짝 해서 이제 감량을 하게 된 거랍니다.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식단, 운동, 생활 습관, 요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51kg에서 막 제가 신상 작업하느라 바쁘면은 49kg까지 빠졌다가 또 생리할 때는 53kg까지도 나갔다가 요렇게 몸무게 변동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런 보통 체중에서는 저는 사실 운동보다는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대 때부터 꾸준히 이제 안 해본 운동이 없고 뭐 PT, 필라테스, 요가, 플라잉 요가 뭐 다양한 운동을 계속 하긴 했었고 정말 꾸준히 안 빠지고 계속 했었던 거는 2020년부터 이제 그때 최대 몸무게를 유지했던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 인바디를 쟀던 걸 한번 볼게요. 2020년 7월부터 제가 PT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몸무게가 53.4kg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3년간 PT를 하면서 한 51kg 정도대로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몸무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를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뭐 체지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또 인바디도 그렇게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 눈으로 봤을 때 눈바디가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그냥 숫자로만 치면은 2020년 7월에 53kg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9kg, 뭐 50kg 이렇게 하면서 51kg 정도 평균으로 계속 유지를 했는데 3년간 제가 PT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주에 2회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계속 그렇게 정말 바쁠 때도 운동을 계속하고 그때는 건강한 그냥 탄탄한 그런 몸이었어요. PT 시작한 지 초반을 제외하면은 식단도 딱히 안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감량을 한 거랑은 그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보통 체중에서 마름으로 가는 거는 식단이 거의 한 80%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단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저는 원래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에요. 제 원래 입이 좀 짧은 편이고 소화기관이 좀 약하다 보니까 많이 먹고 싶어도 또는 많이 먹어도 소화를 잘못 시키니까 항상 막 배가 자주 아프고 얘들아
저는 또 집에서 뭐 요리를 해서,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해서, 요리를 해서 밥을 먹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치킨 요런 거를 시켜 먹어도 너무 속이 니글니글하고 부대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 남기지 않고 다 제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라기보다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배달해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 브이로그를 좀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거의 뭐 샌드위치나 샐러드? 그러니까 이렇게 남기지 않고 제가 다 먹을 수 있을 만한 것만 보통은 집에서 많이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저희 동네에 그 헬스장에서 만든 음식점이 생긴 거예요. 클린 식단을 만들어서 파는 음식점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틸라피아랑 이렇게 야채를 뭔가 요리를 해서 이렇게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파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 재료를 보니까 코스트코에 다 있는 재료라서 아, 이거는 내가 집에서 해 먹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식단을 만들어서 집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은 대부분 틸라피아랑 구운 야채. 이렇게 해서 틸라피아 한 덩이, 구운 야채는 한 200g 정도? 이렇게 아침을 먹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너무 맛있고 그 탄단지라고 해야 되나? 고루고루 이게 갖춰져 있고 포만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침은 요 식단대로 항상 먹었어요. 이 레시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실 분들은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하루에 총두 끼를 먹었는데 아침은 이렇게 틸라피아, 이 야채,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었고 중간에 이제 제가 입이 짧다고 했잖아요. 저는 밥보다 군것질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디저트류 있죠. 빵, 뭐 케이크, 뭐 푸딩, 도넛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식단은 이렇게 먹는 게 힘들진 않았는데 뭐 빵을 못 먹고 디저트를 못 먹는 게 진짜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입이 심심할 때 중간에 이제 아침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까지 배가 고프면 견과류는 진짜 먹고 싶은 만큼, 뭐, 사실 막, 한, 10알에서 12알 정도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몰라, 그냥 먹었어요. 배고프면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었고, 오트밀크, 요거 이렇게 팩으로 파는 한 팩짜리 오트밀크 있거든요? 그런 거 먹거나, 아니면 방울토마토, 과일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배고프면 그런 식으로 뭐, 사과나 방울토마토, 견과류,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식단의 양은, 제가 먹는 양이랑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체중에 맞는 적정량을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먹었고 저녁은 제가 자주 먹는 그 닭가슴살 중에 핵불닭 맛 닭가슴살이 있거든요. 그거를 양배추를 같이 볶아가지고 닭가슴살 한 덩이에 양배추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저녁을 먹거나 근데 그렇게 먹어도 되게 배부르더라고요. 아니면 틸라피아를 한번더 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식 현미밥 조금에다가 그냥 한식 그런 반찬들 있죠. 나물류 반찬? 이렇게 해서 총두 끼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이 식단을 그러니까 이렇게 감량을 하기 전에도 식단은 거의 비슷했어요. 이거보다 더덜 먹기도 했어, 사실은.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전에는 이제 저녁에 몰아서 먹는 편이었어요. 저녁에 막 치킨을 먹거나 마라샹궈 같은 거 먹고 저녁 늦게 야식을 먹게 되는 편이었어서 양으로 치자면 지금보다 더 적게 먹었는데도 지금은 이제 아침 저녁 이렇게 나눠서 먹고 중간에 뭐 견과류 같은 거 먹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양으로 치면 지금이 많이 먹는데 클린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할때 밖에서 약속이 생기거나 친구들 만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 그냥 고기를 먹거나 회 같은 걸 먹었어요. 탄수화물이 들어간 밥은 안 먹었고 뭐 고기는 진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하지 않고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식단을 하면서 제일 좀 제한을 둬야 되겠다 했던 거는 일단 모두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당. 당은 진짜 다이어트 할때 제일 먼저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이랑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식이 할때좀 빡세게 이거를 잡고 가야 될것 같아서 일부러 탄수화물을 좀 제한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입맛을 좀 길들이기까지는 탄수를 좀 제한을 했고 거기서 이제 2, 3kg 정도 감량하고 난 후에 식단에 이제 탄수화물을 추가를 해서 그때부터 먹었습니다.
클린식으로 입맛을 바꾸기 전에는 탄수화물을 아예 좀 끊었었어요. 좀 빼고 나서는 현미밥이나 파스타 면 같은 거는 그냥 먹었고, 탄수화물을 먹어야 뭐 지방을 태우는 연료로 쓰인대요, 또 탄수화물이.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근육이 감량되는 걸 방지하고 지방을 빠지는 걸 도와준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탄수화물을 또꼭 챙겨 먹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한 게 있는데, 유제품을 좀 아예 안 먹진 않는데 많이 줄였어요. 그 이유가 유제품이 사실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어디선가 봤고, 제가 유제품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뭐 우유부터 시작해서 요거트 뭐 하여튼간 유제품도 진짜 많이 먹는 편이었는데, 치즈 막 이런 거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특정 부위에 또 살이 많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또 유제품 많이 먹으면 트러블 피부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 걸 또 봐가지고, 아, 유제품을 그냥 좀 줄여봐야겠다 해서 우유를 아예 안 먹고, 아까 말했듯이 오트 밀크나 아몬드 브리즈로 아예 대체해서 우유랑 치즈, 그릭 요거트도 안 먹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유제품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피부도 진짜 트러블 확실히 안 나고, 그리고 뭔가 더 그 체형 살 빼는데 많이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트밀크 진짜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우유 먹으면 배 아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아예 우유 유제품 끊어보시고 이렇게 아몬드 브리즈나 오트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식단을 하면서 사실 진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도넛이었어요. 노티드 같은 거 있죠. 제가 진짜 좋아해서 빵을 끊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식단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아 47kg까지 감량하면은 도넛을 시켜 먹어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또 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 지금 3개월 동안 빵을 먹은 적이 없어. 이거는 제가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특히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찍은 적 있는데 쿠킹 클래스 간적 있잖아요. 그래서 까눌레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그 빵을 사서 먹는 거랑 또 만드는 그 냄새부터 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뭔지 알죠? 저 진짜 너무 그때 막 까눌레 만든, 내가 만든 까눌레 심지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아주 독하게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PT를 계속 다니다가 지금 이제 PT를 안 다니고 집에서 홈트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사가기 얼마 안 남아가지고 뭔가 지금 뭔가 운동을 끊기에는 뭔가 애매한 거예요. 운동을 집에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스테퍼로 1시간 유산소를 타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스테퍼는 이렇게 1시간 타다가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 스테퍼 인터벌로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어떤 건지 정보 자막으로 써놓을게요. 그거를 인터벌로 타는 거를 50분짜리가 있고 30분짜리가 있는데, 그날그날 복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안무 연습 영상 보면은 진짜 너무 신나거든요. 그 발소리나 이렇게 숨소리, 숨이 찬 소리 이런 거 다 들으면서 탈 수 있어가지고, 하도 스키즈 음악들이 마라맛이 많으니까 너무 에너지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은 좀 음악 들으면서 타고 싶다 이러면 30분짜리 인터벌 타고 나머지 30분은 이제 그 안무 연습 영상 보면서 빡세게 탄다거나, 아니면 오늘은 그냥 인터벌로 쭉 타고 싶다 이러면 50분짜리 인터벌 타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타고 나서 복근 운동은 꼭 해주고 있고, 뭐 플랭크나 그 사이드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PT 다닐 때도 맨날 했던 거니까 하고 있고, 플랭크는 1분 맞춰놓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 중에 복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고 질문해주신 분도 있는데, 저는 원래 이 살을 빼기 전에도 복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 배 쪽에 체지방이 별로 없는 건지 좀만 해도 복근이 보여요. 저는 그리고 이게 보통 여자분들은 이렇게 11자로 많이 복근이 있는데 저는 왕자로 복근이 생겨요. 또 저는 이게 싫거든요. 그래서 복근을 빡세게 하지 않는 편이에요. 일부러 좀 덜 해서 라인이 11자로 보이는 게 좋아서 복근을 좀 덜 하고 있습니다. 운동 중에 이것도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스태퍼 1시간 타면서 안무 연습 영상 계속 본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한 두 달 동안 봤더니 안무를 제가 다 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무를 다 외워버린 거야. 그냥 하루에 갑자기 춤추고 싶으면 그냥 이어폰 꽂고 틈틈이 춤을 계속 췄어요. 이 스트레이키즈 춤을.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돌
좀 빡센 남돌 춤을 한 3, 4곡 정도를 빡세게 추면은 한 15분 정도가 흐르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스태퍼 탈때 기본 심박수가 130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돌 춤을 추고 심박수를 보면은 150도 넘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강도 그런 인터벌 유산소를 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빡세니까. 이렇게 운동은 스태퍼 1시간 타고 복근 운동 하고,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나서 무조건 폼롤러를 30분 이상 계속 해줬어요. 앞벅지, 옆벅지, 이 무릎 위쪽, 종아리, 그다음에 종아리 바깥쪽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완전히 다 조져서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유산소 1시간, 무산소 30분, 폼롤러까지 한 30분 정도 타서 하루에 총 2시간 정도 운동을 지금 12월부터 매일매일 하고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태퍼는 멜킨 스태퍼거든요. 요거. 요건데요. 저는 저것만 써봤기 때문에 다른 스태퍼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장 안 나고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딱 스태퍼의 용도를 잘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좀 튼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셨던 게 소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집이 이 밑에가 사람이 살지 않고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소음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매트를 많이 깔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스태퍼를 탈 때 무릎 아프지 않은지, 발목 아프지 않은지 이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자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걷는 것처럼 타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스태퍼 자세, 정석 자세라고 치시면 다른 분이 올린 많은 영상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참고를 하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하체 운동을 이제 PT를 3년간 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습득이 돼가지고, 이걸 타면서도 살짝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자세를 제가 알거든요. 약간 데드리프트 하는 그 자세로 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자세로 타면은 무릎에 절대 힘이 안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걷는 것처럼 타면 엉덩이나 허벅지보다 무릎으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릎에 무리가 가는데, 자세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데드리프트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타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무릎 진짜 하나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저는 원래 좀 운동하다가 아프면 바로 중단해버리는 스타일인데 아픈 적이 없었고, 어쨌든 저는 자세를 잘 잡고 타서 무리가 가진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많이 또 질문해주신 게 어떻게 1시간 동안 타냐, 저는 10분만 타도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또 많이 질문해주셨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덕질을 하면서 타니까 그냥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사실 이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너무 빨리 갔어요, 이 시간이. 아주 금방금방 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유산소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유산소를 하면 진짜 너무 좀 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원래도 유산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막 너무 막 못 참겠을 정도로 힘들거나 막 이렇게 타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스태퍼 타면은 뭐 어떻게 효과 많이 좋냐 물어보셨는데, 이게 하체살 빠지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봤던 것 중에서 가장 하체 쪽 그 라인에 살이 많이 빠지게 얘가 진짜 많이 도와줬던 것 같고, 특히 저는 그 승마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엉덩이 밑에 엉밑살, 허벅지 약간 그 팬티 라인을 중심으로 좀 살이 많이 있었던 편이었는데, 그 부분이 진짜 많이 감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무게로 치면 5kg가 빠졌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인바디를 다시 재볼 수가 없어서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입고 있던 바지 이제 하나도 못 입어요.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바지를 전부 다 못 입게 돼버릴 정도로 하체살이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한 두 사이즈 정도 작아진 것 같아요, 사이즈로 치면은. 그리고 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생리 전에 식욕 폭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생리 때 운동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생리 전에는 식욕이 폭발하면 제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대신에 정크푸드, 뭐 엽떡, 마라샹궈, 뭐 치킨, 햄버거 이런 걸 다 먹었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식단 있죠? 그 클린식 식단에서 양을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틸라피아랑 이렇게 먹었는데 그래도 배가 고프다. 그냥 계속 뭐 주워 먹는 거예요. 아몬드 주워 먹고 그냥 뭐 닭가슴살 그냥 먹고 이거를 양을 많이 먹었다는 거지. 뭐 먹고 싶은 뭐 음식 다 먹었다 이게 아니고. 그리고 너무 배고프면은 그냥 고기를 그냥 구워서 먹었어요. 고기가 살이 안 찌더라고요. 아무리 먹어도. 뭐 아몬드 이런 거, 아몬드, 고기, 과일 이거 말이 많잖아요.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근데 그냥 많이 먹었어요, 저는. 많이 먹었는데 살잘 뺐습니다. 다 먹었고, 그리고 솔직히 이번 생리 전에는 막단게 너무 땡겨가지고 집에 초콜릿이 옛날에 사다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생 초콜릿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네모 초콜릿 말고 이렇게 쫀득한 그 초콜릿 있죠?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에다가 아몬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진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살안 쪘어요. 물론 먹었을 때는 그 부어있을 때 생리 전에는 몸무게가 한 2kg 정도 원래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생리 시작하고 다시 원래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리 전에는 그냥 어차피 안 먹어도 몸무게 올라가는데 아막 너무 이렇게 막 심하게 스트레스 제한해가지고 안 먹고 이러지 말고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되 막 정크푸드를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너무 클린식만 너무 빡빡하게 쪼이면 나중에 입 터지면 이거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식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유연함을 가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뭐 정크푸드 평상시에 먹던 그런 거다뭐 마라샹궈 이런 거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은 내가 원래 하던 식단에서 반으로 양을 줄여서 조금 타이트하게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유연함을 가져야 돼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치팅데이를 따로 정해놓 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이유가 평일에 빡세게 식단하고 주말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이렇게 계속 할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사람이 보상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평일에 빡세게 했으니까 주말만 기다렸다가 그때는 내가 원래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이게 입이 터지면은 막 이렇게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이걸 평생 내가 또안 먹을 수 없잖아. 이 맛있는 음식들을.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근데 그 양을 조금 적게 먹든지, 아니면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날 좀그 원래 하던 클린식 식단에서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먹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함을 가져서 식단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일 많이 드세요. 저는 과일 진짜 많이 먹었어요. 과일도 당이라서, 과당에 대한 또 말이 많잖아요. 뭐 딸기, 바나나, 토마토 특히 진짜 많이 먹었어요. 토마토, 블루베리, 뭐 꽃감도 먹고 체리 그냥 과일 먹고 싶은 거 진짜 다 먹었거든요. 이만큼씩도 먹었는데 살 진짜 잘 빠졌습니다. 왜냐면 평상시에는 그 과일을 먹지 않고 원래는 그걸 먹었을 테니까. 빵이나 케이크 이런 걸 먹었을 테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먹고 싶은 거 참는 방법 물어보신 분도 있었는데 없어. 그냥 확 참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운동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뭐 평생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막 내가 닭가슴살 쪼가리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저는 특히 막 많이 먹었다 싶으면 운동을 두 배로 했어요. 원래 1시간 운동했다고 했잖아요. 아, 너무 오늘 많이 먹었어. 그러면은 그날 2시간 타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량을 하는 동안 영양제를 진짜 잘 챙겨 먹었거든요. 더 열심히 먹었어요. 특히 유산균이랑 아무래도 감량할 때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프로폴리스, 종합 비타민 이런 거 진짜 잘 챙겨 먹었고 물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물을 그 올리브영 보면은 새싹보리라고 있거든요. 저도 스코 언니가 옛날에 추천해줘서 알게 된 건데 스코 언니 고마워. 그 새싹보리가 먹으면 물에 타서 먹으면 약간 화장실 되게 잘 가게 도와주거든요. 건강한 맛이 나요, 그거. 그래서 물에다가 새싹보리 타서 잘 먹었고, 그리고 자기 전에 그 압박스타킹 종아리에 하는 거, 그거 꼭 해줬습니다. 저는 하체 쪽에 부종이 심한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좀 순환이 많이 되게끔 압박스타킹 꼭 하고, 그리고 생리 때 운동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셨잖아요. 원래 PT 다닐 때는 그 생리 때는 아예 일주일 통으로 그냥 쉬었었거든요. 관절에 안 좋다고 했나? 뭐 그랬던 걸또 봐가지고. 근데 생리할 때 가벼운 유산소는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생리할 때는 평소 타던 거보다 힘을 완전 빼고 그냥 정말 살살 걷는 정도로만 해서 1시간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생리 때도 계속 했고, 그렇게 해도
무리 없이 그냥 샀습니다. 정말 그냥 살살 굳는 정도로. 그랬더니 생리통도 많이 완화가 돼서 약 이거 운동할 때 배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원래 제가 생리통이 좀 초반에 있는 편이어가지고 진통제를 항상 먹었어야 됐는데 진통제를 생각해보니까 진짜 안 먹었네. 그래서 이게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그 몸이 일단 너무너무 가볍고 원래 저는 하체 쪽에만 살이 있고 상체는 원래 살이 없어서 살을 빼도 핏이 많이 달라질까 했는데 진짜 옷 입을 때 핏이 확 달라진 거를 스스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확실히 뭔가 얼굴 쪽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막 저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막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도 얼굴이 확 달라졌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역시 좀 이렇게 빼니까 조금 그게 보이는구나 여러분이 먼저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래서 알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또 PT 할 때는 너무 피곤해도 어쨌든 약속이 잡혀 있으니까 운동을 꾸역꾸역 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 피곤하면 오히려 너무 피곤할 때 운동하면 뭐 안 좋대요. 젖산이 뭐 분비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오히려 막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그날 너무 피곤하면 그냥 한 30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제가 유동적으로 쓸 수 있어서 그게 좋아서 매일매일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도 그래서 너무 몸이 피곤한 상태면 운동을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럴 때는 운동을 해봤자 효과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운동을 그냥 하기 싫은 건지 몸이 진짜 힘든 건지 이거를 좀 여러분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내가 진짜 그냥 운동이 하기 싫어서 그냥 피곤하게 느껴지는 건지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제가 매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 그냥 오늘은 너무 힘든데 그래 조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냥 살살이라도 타볼까? 하는 마음으로 타기 시작해서 딱 음악 신나는 거 들으면 또 막 이렇게 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알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나 자신이 알기 때문에 아 그냥 살살이라도 좀 타볼까? 아 그냥 오늘은 조금 대충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이 마음가짐으로 일단 시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또 신나서 타게 돼 있어요. 이 마음가짐으로 했더니 매일매일 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보통 체중에서 요 마른 체중까지 감량을 어떻게 했는지 다 말씀을 드려봤는데 좀 너무 두서가 없었던 것 같아. 요런 영상을 또 처음 찍어봐가지고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써주시면 뭐 추가 영상을 찍든 댓글로 답변을 드리든 할 테니까요. 써주시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